자, 그래서 제대를 그래서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뭘 할까 이제 저 바로 복학을 안 하고 뭘 할지 아니다 복학을 해서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자. 네네. 정말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저 공부를 해보고 이게 그래도 이게 탈출구가 안 보이면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하자. 컴퓨터공학 공부를 컴퓨터공학고 네. 가서 아니 1년 정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맞아. 재미가 없어. 복학할 때 그 동기 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고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이제 그림이 저기 이렇게 저한테서 이렇게 저 외면당한 채로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존재가. 나 옛날에 그래도 아방가르드하게 일출도 그렸고. 그렇지. 전형적인 때가 있었지 나도. 미술부였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포도향 나는 따귀만 없으면 계속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거야. 성화 대신 내 그림도 걸리고. 그림은 우리 집이지만 우리 집이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그럼 그림을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학원을 갔어요. 오, 그때는 또 애니메이션이 그쵸. 그랬어요. 뭐 때문인지 몰라. 지브리의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정말 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차근차근 만화과를 가서 전공을 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올라가는 경험 외에 바닥이 없어지는 경험을 안 해본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네. 잘 모르실 느낌인데 저는 좀 알겠거든요. 김보통 작가님 회사를 관둔 뒤에 얘기가 쓰여 있는 에세이집이나 이제 지금 환정희 작가님의 군대 이후의 이야기나 보면은 어디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거죠. 그런 묘사가 느껴져. 근데 그때 그림이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림이 고맙게.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학원을 갔는데 한 몇 달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제 이제 저 계산으로는 네. 이 과정으로 가서는 이게 그 소위 잘 나가봐야 동화맨인 거예요. 그 움직임을 채워넣는 애니메이션 남의 그림의 그 가운데 그림을 채워넣는 그 직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 일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보니까 또 저기 만화라는 친구가 손짓을 하고 있어. 있었어. 나에게 김삼의 김삼 작가님의 인어가 있었어. 그치. 그 저 머털도사를 읽었을 때 그 시간 순삭의 그 경험이 있었어. 그리고 그거는 잘 하면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화를 하자 마음만 먹고 다시 학교로 왔어요. 저는 이제 졸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제 그거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녔어요. 그 겨우 이제 그 담당 교수님도 쟤는 전공을 살린 애가 아니라는 걸 아셔가지고 논문도 대충 썼는데 통과시켜 주시고 뭐 하여튼 뭐 하늘이 도와서 졸업만 해라 졸업은 했어요. 네. 그러고 한 이제 한 1년 정도 저 혼자 이제 막 혼자 막 그 군대에서 봤던 스크린 톤을 떠올리면서 혼자 막 했던 것 같아요. 단편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시다. 이게 대단한 게 뭐 청강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건데 아는 게 없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랬죠. 뭘 하게 돼요. 그랬죠. 또 많은 걸 본 사람들은 못하는데 지금 단편을 하나 그리셨어요. 그러게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메함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아, 우메함의 봉우리에 등산을. 그 단편이 막 과거도 갔다가 막 이 막 괴물도 나고 이랬는데 내가 한옥을 그릴 줄 아네 막 이런 데서 잡봉이 가는 거야. 지금 보면 잘 그리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어쨌든 이게 한옥인지 알게 그린 거 자체가 스스로 대견해 가지고. 혹시 갖고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아, 그래도 돈인데. 아닐 거예요. 그런 게 돈일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출판사를 가죠. 아 진짜요? 네. 서스펜스 한 번 더. 진짜. 네.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때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한두 군데는 괜찮아 내가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다 아니고 한두 군데만 괜찮은 사람. 그게 사실은 우매함의 산인 거죠. 갔는데 한 30분 40분 동안 계속 이제 지적만 받다 오는 거죠. 제가 봐도. 그것도 그분이
잘해주신 거야.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혼자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쵸. 그리고 뭐 이야기도 막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추상적인 얘기하잖아. 괜히. 그죠, 네, 그죠. 태바가 어쩌고 그런 얘기. 뭐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주제 일관성이 어떻고 캐릭터 내면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잖아. 그래서 처음 첫 번째 단편 그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외계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거 이제 그 JTBC 사장님 대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야. 그 정말 초보자의 원고를 볼 때 담당들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것 네. 그렇겠지.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나오기 전에 그래도 한 군데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는데 참길 잘했죠. 꼭 참고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네. 나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혼자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생을 하자.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자.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도 갔다 왔지 휴학도 했었지 대학도 졸업했지 그게 2000년이니까 제가 27인가 됐을 거예요. 네. 뭐 정확히 지금 셈을 안 해봤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기준이 집에서는 가까우면 좋겠고 그 다음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작가분이면 좋겠다. 쉽지 않죠, 근데. 했는데 마침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 한 30분 거리 어머나. 집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그 막 데뷔하신 정철우 작가님이 근데 저하고 그 같이 하시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하던 작품이 끝나고는 이제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만화를 안 하시고 계셔서 정철우 작가님 나 익숙한데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이제 그 유료화 온라인 유료화가 막 코믹스 투데이가 할 때. 코믹스 투데이 거기에 그래. 이제 새로 막 작가진으로 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와드렸죠. 이 아픈 기억 코믹스 투데이 오래 못 갔어요. 그렇죠. 유료 유료 웹진의 기치를 걸고 시도했다가 잘 안 됐던 그랬죠. 좀 시기상조였죠. 그렇죠. 네. 정확히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뭐 길게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신인 작가고 그 이따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소위 그 과정이 있잖아요. 문화생이 겪는 과정. 뭐 아, 네네네. 뭐 지우개질, 뭐 컷선, 뭐 말풍선, 뭐 이렇게 간다면 그걸 6개월 새에 쑥 갔어요. 속성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배경까지. 6개월 만에요? 네네. 과거에 점프 시절에는 보통 배경맨이나 수석 가려면 길면 10년도. 그러니까요. 그랬죠. 그런 이제 하드한 코스가 있고. 속성. 진짜 속성으로 다 떼셨네요. 네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웠죠. 배울 수밖에 진짜. 없어요. 네네. 짧게 쫙하니까. 그 연재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엄청난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라도 그 과정을 6개월을 하면 오 이게 안 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럼요. 그쪽으로 발달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와 이거 좀 기연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작가가 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방금 얘기 듣고 한번 완성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다 느끼니까 문화생을 해야겠다로 갔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되게 많은 분들이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해도 출판사에 들고 가지 못하거나 거기서 30분 동안 지적당하면 거기서 관두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 세 단계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봤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봉우리에서 그때 이제 문화생을 갈 때 아직 봉우리에서 못 내려온 게 네. 뭐 들고 가야 되죠.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원고를 들고 갔어요. 짱인데.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한테 보여주면서 짱인데. 신인 작가한테는 한 군데 정도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와 와. 그러면 바로 이제 지우개질 부탁합니다. 그 형이 그 형 작가가 이제 보더니 덮으면서 알았다. 근데 뭐 한번 해볼래? 모르겠고 그 형도 사실은 이제 넉넉하지 않고 뭐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당장 고사리 손이라도 이제 오면 고마우니까 고양이 들어간 손이라도 거죠. 빌리자. 그렇지. 그런 거죠. 아, 너무 이게 참 문대가 많네요. 그러게요. 지금 보면 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기간 동안 만화 원고 혹은 마감이라는 걸 가장 진하게 겪을 수 있는 루트로 가셨을까?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담금질하는 시기인데 6개월의 지옥 코스를 밟게 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네. 그 신인 고려라는 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한 140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냥 한 달로 치면.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저랑 또 한 명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출판 쪽은. 그렇죠. 그때만 해도 출판식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웹툰이 아니라 웹상에서 보여주는 출판 페이지였죠. 네. 그래서 뭐 저랑 그 친구랑 얼마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차비라도. 그런데 네. 뭐가 낫겠어요. 남는 게 없지. 없지. 그냥 막 버티는 거야. 이게 뭐 만화가 좋으니까 정말 그 형 만화 좋아하셨어. 네. 근데 어느 날은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반지하에 저희 작업실 있고 옆에 저기 스토리만 쓰시는 또 다른 형님이 계셨어요. 좀 그 내가 도와드리는 작가 형님이랑을 알고 계셨고.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저 저녁에 밤에 저 배가 고픈데 네. 짜파게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 남자 셋이 우리 작업실에 남자 셋이 있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먹자 이러고 끓였어요. 네네.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옆방 형님이 오신 거예요. 아 무슨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냄새를 맡고 막 오는 그런 사이인가요? 아니 그 옆방이라는 게 그냥 여기 붙어 있고 문만 열면 뭐 다 바로 문이고 그리고 부엌도 공용 부엌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럼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오자 촉이 오잖아요. 방어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지금. 20대 청년 딱 나오자마자 남자 세 명이 먹을 짜파게티 두 개 끓이는데 나오셨네요. 정확하게 그보다 더 싸가지 없이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혼줄 거 없어요. 저희 두 개밖에 없어요, 형. 여자 짱이다. 근데 이제 그 형님도 또 이제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먹으러 나온 거 아니야? 방어 대 방어. 수비수끼리 붙으면 모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안 가시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먼지 문지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젓갈 안 먹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팠어. 우리가 지금 이걸 떼주면 우리 작업을 못할 정도야. 야, 그랬구나. 그래서 그 형님이 계신데 두 개를 우리 셋이만 먹었어요. 야박하다. 그렇지. 그치?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시대였어. 그 형님이 그러니까. 야, 니들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야. 아, 근데 웬일이야. 어떡해.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지금 저희 뭐 음성 편지 한번 써줄래요? 아, 그 형님 근데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하네. 근데 다들 힘들던 시대니까. 일단 그랬죠. 자신이 먹고 시절이니까. 살아야 됩니다. 네. 어쩌겠어요. 그랬습니다, 형님. 그 음성 편지 한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못하진 않았어요. 야박했던 좋은 야박했을 야박했을 전정 형 잘못하진 않았어요. 가장 신박한 음성 편지였습니다. 아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못 그치? 드릴 것 같아. 힘들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라면이었으면 국물에다 뭐 말아가지고 먹는데 짜파게티잖아. 이제 그래서 너무 돈이 없었던 기억에 저를 떠올려 보면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짜파게티를 못 먹었어요. 라면을 먹어야지 밥이라도 국물이 나와서 다음 끼까지 가. 그 기억이 나. 그 짜파게티가 그래서 저에게도 아직도 되게 약간 고급 느낌이 있어요. 그 먹으면 땡이니까.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 정철우 작가님. 정철우 작가님. 그분 지금 어떻게 작업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때 도와드리는 게 끝나고 네. 거의 이제 몇 번 시도를 하시다가 안 하시죠. 지금 다른 일 하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웹툰이 네. 태동하기 직전. 직전에. 그리고 그 디지털 만화의 초창기에서 약간 그 어두운 시절 있잖아요. 해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해뜨기 직전이라기엔 너무 해가 늦게 떴죠. 3년 전, 4년 전 그랬죠. 뭐가요? 저 웹툰이 뜨기 전. 뜨기 그러니까 전. 예, 2003년 그게 이제 뭐 코믹스테이도 예. 어떻게 보면 웹진의 뭐 중간 그러니까 웹툰의 중간쯤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웹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가 온라인으로 온 거죠. 다음 만화 속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2004년 5년이니까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01년. 네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그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큰 그림을 보면 직전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인생이 만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죠. 네. 갑자기 네.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랬죠. 마감을 겪고 그렇죠. 만화가 화실에 들어가고 짜파게티를 먹고 3년부터 5년 사이는 아니에요. 좀 더 길죠. 어쨌든 27살, 28살 때까지니까 네. 한 5년, 6년은 됐나? 그래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화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 지금 또 돌아보면 어떤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까? 그때는 좀 절박함이 있었죠. 만화가가 그러니까 되겠다는 돌아갈 느낌, 길이 없었어요. 만화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이걸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에 가깝나요?
체계적이지 않았는데 젊을 때라 네네네. 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본적인 낙관성이 좀 있으시죠? 있죠. 작가님. 있죠. 그죠. 약간 비관적인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뭐 죽으란 법은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깔려 있죠,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비관과 낙관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제 평균적으로 시간을 내보면 낙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저 그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버텼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 화실을 나와서 그 화실이 이제 유야무야 되고 네네. 나와서 그 형님이랑 그 작가 형님이랑 네네. 같이 있던 어 씨랑 네. 셋이 이제 비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비포. 내가 진짜 궁금해 여겼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좀 있으면 이제 한 명 또 출연하거든요. 억수 씨라고. 아 그래요? 비포에서 만든 사이인데. 비포라는 이제 소모임. 동아리. 동아리. 네. 뭐 스터디 모임 뭐든 좋습니다. 비포라는 네.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2002년이니까 17년 전. 29이네요. 2002년. 네. 전 국민이 월드컵을 보던 그때 그랬죠. 비포 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뭐가 맞아요? 억수 씨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던데 네. 비포장은 일시적으로 비포라는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회지 이름이 비포장이었고 그렇군요. 비포가 동아리 이름이었어요. 비포는 비포에 부터 할 때 비포 랑 만화 용지 비포 사이즈 그쵸. 중의적인 그때부터 그런 걸 즐겼답니다. 그때는 참 그런 걸 좋아했어. 그럴 수 있죠. 그쵸? 한참 그럴 나이죠. 그럴 나이래. 그래요.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일반적인 동아리하고 같았어요. 저는 또 그게 첫 동아리였고 만화 쪽으로. 네네. 그리고 그 작가 형만 믿고 사실은 간 것도 있었죠. 데뷔한 작가가 있다 우리한테. 네. 어쨌든 데뷔해 본 작가. 네. 그래서 이제 빡시게 프로 지장이니까 말을 세게 했어요. 지금도 제가 좀 말이 약한 편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세지지만 원고 같은 거 들고 오면 막 가차가 없었어요. 재미없고 뭐라가 아니고 뭐 이런 거. 뭐 썩었네. 이 쓰레기를 이런 표현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당시 프로지향 스터디 모임이나 프로지향 화실 이런 데서의 피드백은 불지옥이었어요. 확실히 지금 떠올려 보면 너무 셌어 말들이. 그치. 이걸 버티지 못하면 너 작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네네. 뭐 네 실제로 다들 너무 미숙했고 저를 포함해서 어리기도 하고 네. 미숙하기도 하고 네네네. 혈기도 넘쳤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변명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했던 경험을 비춰서 출판사 가서 듣잖아. 너 죽어. 여기서 들어야 돼. 뭐 이런 자기 변명도 하면서. 맷집을 쌓게 해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친구들이 겁나서 출판사도 안 가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들었는데 출판사. 여기서도 이렇게 들었는데 출판사는 더 무섭다니까 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명이 만든 프로지향 만화동아리에서 그 당시는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준비할 아니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출판 만화였죠. 그렇죠. 여전히 몽고 용지에다가 만화 그리고 그랬죠. 잉크 찍어서. 네. 그랬죠.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세 명이었고. 아 발촉은 세 명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을 모집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가 얘기했던 억수 씨랑 김달림 작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미래의 아내분. 왜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지만 뭐 지나 그런 동아리 특성상 이렇게 스쳐 지나간 분들은 워낙 많고 되게 유명한 작가님 또 있잖아요. 딴 분. 단지? 네, 단지. 아, 진짜요? 네, 비포 출신이십니다. 아, 근데 단지 작가님은 이제 워낙 뒤죠. 훨씬 뒤고 네네. 제가 이제 그 동아리에서 거의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약간 다르군요. 하지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아리다. 그렇네요. 억수 씨도 배출하고 김달림도 배출하고 단지 작가님도 배출하고 한재희 작가님도 배출하고 좋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그 다음 달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뭐 PC통신에서 광고하나요? 인터넷 시절이잖아요. 그때 뭐 싸이월드도 뭐 막 생기고 싸이월드. 광고 어떻게 했어요? 싸이월드세요? 광고를? 싸이월드도 하고 뭐 다음에도 아마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네 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메인 같은 데도 이렇게 막 걸리기도 하고 뭐 검색하면 잘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맞아. 그런 동아리들이 그쵸. 지금처럼 광고가 그렇게 세게 끼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곳의 시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야기로 치면 만화가 환쟁이 그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비포.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뭐 계속 그렇게 서로 도닥이면서 만화를 한 거죠.
그 부분은 오히려 얘기를 하면 클리셰예요. 다 만화를 하는 사람들이 겪는 원고하고 출판사 가고 원고하고 출판사 가고 뭐. 서로 모여서 술 먹고 만화 얘기하고 서로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까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싸우다가 또 다음날 담배를 피면서 뭐 그렇죠. 사과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뜨거운 시기 그리고 질척이는 시기 그랬죠. 이 초조함과 이 열망 그리고 그랬어요. 약간 혈기 그랬죠. 이 다 섞여서 그랬죠. 부천대 같은 느낌이면서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억수 씨가 네. 그 비포 시절 혹은 환쟁의 작가님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촉촉해져요. 저 그러니까 그 억수 씨가 종종 사석에서 그때 제가 이제 억수 씨를 많이 가르쳐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억수 씨가 제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느낌인데 제가 뭐 굳이 아니라고 나쁜 얘기도 아니고 저한테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맨날 배웠다고. 하지만 그런 동아리 특성상 누가 누구를 가르쳤다기보단 이제 서로 배웠죠. 서로. 저도 저도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억수 씨나 김달림 작가가 저보다 훨씬 먼저 데뷔를 했고 또 데뷔할 만한 원고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도전을 많이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쫄린 걸 표시 안 내려고 더 가르치는 척 하는 것도 있고 이해 간다.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알고 있는다는 듯이 이런 거죠. 허장성세를 쌓은 거죠, 제가. 또 그래서 처음에 그 환쟁이 작가님이 아직 기사도 하기 전에 억수 형한테 비포 얘기를 듣고 그때 이런 걸 배웠었어 민혜 형한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기사도가 딱 왔는데 만화를 봤더니 제대로 연구한 스토리텔링인 거야. 그래서 야 역시 억수 형 가르치면 하네 이런 느낌. 근데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칭찬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한 10초 정도는 묵음으로 있을게요. 의미하고 계셔. 페널티야? 아니야 페널티예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그러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막 열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뭔가 기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초조하지 않아요? 네. 더 초조하고 어쩌지? 나는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치. 그 시절을 겪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텐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힘들지. 네.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이제 그때 이제 출판 만화에서 제가 아는 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대원 쪽에서 이제 네. 만화를 들고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기자가 이제 좀 자주 가면 보는 기자도 생기고 네네. 그렇죠. 그 이제 코멘트를 해줘요. 그리고 뭐 또 다음 원고 되면 오세요. 뭐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원고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데스크로 가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보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카피를 해요. 오. 그 가져간 원고를 제가 좀 카피 좀 할게요. 이러면 이제 좋은 거구나. 허드를 하나 넘은 네. 거야. 어, 한번 보여줘 보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카피 좀 할게요까지는 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가르치는 척했죠. 아, 내 엄마 오늘 카피 해봤어. 카피 해봤냐고 복사기 소리 들어봤냐고 이런 거죠. 출판사 가서. 재밌다, 그랬는데 재밌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번 원고를 짜서 갔는데 이제 그러면 또 원고를 다 완성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콘티 좀 자세한 콘티를 가져가도 돼요. 네네네. 갔는데 이제 몇 번 보다가 스토리 작가를 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오. 이게 대생이 그때 당시에 출판 대생이라는 게 너무 빡세죠. 워낙 날고기니까 저같이 이렇게 근본 없는 그림으로 뚫을 수 있는 구멍이 아닌 거야. 근데 스토리는 좋았구나. 그게 위로였을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좀 길게 왔으니까 나이도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뭔가 스토리는 그 지금하고의 위상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스토리 작가를 좀 홀대하는 문화도 있었고 그 당시는 그랬죠. 그리고 저 자체도 뭔가 글만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출판사를 안 갔어요. 삐졌죠. 나한테 스토리나 쓰라고 그러고
대원 망해라. 어떡하지 제가, 이거? 제가 각기로 살짝 가죠. 어, 그때 얘기죠. 그때 얘기. 그때 얘기. 대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대원 화이팅. 어, 아 근데 그 당시 스토리 공부를 따로 하던 시기였나요? 그냥 그 동아리에서 만나서 맨날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만나면 어쨌든 만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무슨 만화가 뜬다더라 같이 읽고 뭐 이 만화는 뭐가 그런 거죠. 뭐 누구 하나 지금 말 물어보신 의도처럼 막 그 로버트 맥기의 책을 그때 본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 정도의 깊이는 없었고 그때는 웹툰 스크리 없었구나. 맞지. 그리고 뭐 그렇죠. 그때 아시지. 저 그때 군인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쯤에 웹툰이 빵 다음 만화 속 세상이 다음 속 만화 세상 순라면 진한 맛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김달림 작가가 그런 게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전환이 빨라요. 트렌드. 그래서 김달림 작가는 쑥 먼저 조금 한 반보 정도 빠르게 웹툰이란 거를 시도하기 시작하고 뭐 억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라고 하면 좀 출판 업계에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때 억수 씨가 하늘마을 티셋. 연옥님이 먼저죠. 연옥님 먼저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단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갔었으니까. 네네. 그랬죠. 그러고 이제 하나 둘씩 데뷔하기 시작했죠. 초조해진다. 한쟁이. 김달림 작가가 데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웹툰 쪽으로 이제 하면서 그때만 해도 약간 장편 만화가 주가 아니고 네. 뭐 네 컷에서 한 뭐 일곱 여덟 컷 개그 일상툰이면서 그랬죠. 네. 어 그럼 출판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웹툰 쪽으로 건너올 때 심리적인 저항감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크진 않으셨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출판만을 바라보고 막 왔던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죠. 프로로 데뷔하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덜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웹툰 원고가 너무 짜다더라. 아 원고료가. 그때 막 8만 원이랬거든요. 8만 원. 뭐. 다음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돼도 이게 되나 하는데 이제 사실 뭐 그런 먼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뭐라도 돼야 되는. 그나마 이제 그 기자 한 명만 보고 창구가 기자 하나였다면 온라인은 이제 그쵸, 지금의 도전 만화나 배도처럼 누구나 올릴 수 있고 픽업되는 게 보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같이 도전하던 사람이 실제로 데뷔하는 경로를 봤으니까 훨씬 더 폐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웹툰 시장은 진짜로 좋은 의미에서의 시장 민주화, 맞아. 콘텐츠 시장 민주화가 됐죠. 그쵸. 담당자의 어떤 소양 부족이나 눈도 뭐든 안목 이런 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한다? 픽업하자.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이 보이니까 이걸 잘 나가는 걸 못 나간다고 그런 것도 그쵸, 출판계는 좀 소문으로는 있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쪼로롱 떼떼구리란 쪼로롱 떼떼구리란 만화를 몇 개 그렸죠. 쪼로롱 떼떼구리. 쪼롱로롱 떼떼굴. 쪼롱쪼롱 떼떼구리요? 쪼로롱 떼떼굴. 쪼로롱 떼떼굴. 그 어릴 때 뽀뽀뽀하고 비슷한 건데 검색 들어갑니다. 네, 뽀뽀뽀랑 있어요. 비슷한 건데 그런 어린이 프로 주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런 것처럼 네네. 쪼로롱 쪼로롱 떼떼골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어? 나 그 노래 아는데. 그러니까. 노래 예, 기억나요. 그 프로의 노래인가? 원래 있는 노래인가?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네요. 제 블로그에도 다 있어요? 네. 블로그에서 봤어요. 여기 있어. 되게 귀여운 약간 그 김수찬 그랬죠. 선생님 만화 아 그렇게 그림,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때는 그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그때는 이제 약간 귀엽고 이런 게 먹히던 때라서 먹히는 걸 하고 싶었던 거지 뭐 김수찬 선생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되게 비슷해요. 네 안 나오는데 모음이야. 안 나오네. 게시글은 있는데 내용이 안 보여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네이버가 막 웹툰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네. 연락이 왔어요. 오. 네. 저 연재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열 건데 열기 전이에요. 다음만 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초반에는 몇 년도 2005년? 5년 6년이었지.
근데 초반에 그 네이버 오픈할 때는 기존에 연재를 하거나 여기저기 만화를 올리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먼저 했나 보네요. 전반적인 상황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큰 흐름을 몰라요. 그냥 저한테 벌어진 일만 알아요. 네네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갔어요. 오. 중구형? 그러니까 김중구 대표가 아니었어. 아니었군요. 아니고 이게 나중에 김중구 대표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인 거야. 그 전이구나. 그러니까 김중구 대표의 기억력상 모르면 없던 일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만, 그게 김중구 대표가 지금의 네이버 웹툰을 맡아서 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베타로 열고 했다. 뭐 이런 시절에 담당 직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기 뭐야 들었어요. 전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그렇게 하고 연락했던 분을 얘기했더니 외주업체래요. 아. 그분이 자기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자기 취향에 맞았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사무실도 와서 구경하고 했는데 금방 그만두셨어요. 아, 네. 그러더니 담당자분이 남자분으로 바뀌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안 되려니까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 그때 그림이 약간 여성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었는데 귀엽죠. 작고 귀여운 이게 남자분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급 냉랭해지더니 없던 일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중구 대표는 아예 모를 정도로 김중구 대표가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을 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야 이게 안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쪼르롱 땡땡으로는 어디에서 연재를 그냥 그런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린 거죠. 지금으로 혼자 치면 쭉 이렇게 웹툰으로 건너가 볼까 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네네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락이 왔다가 또 미끄러졌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카피만 한 거죠. 제 인생. 나 이번에도 카피 좀 뜰게요. 그리고 안 됐다. 데스크에 갔다가 너 사무실 가봤어? 나는 가는 봤어. 뭐 이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 외주업체 같은 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가 오픈된 거잖아요. 네, 온라인 상에.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마음에 만화계는 내 능력을 몰라주는데 외주업체는 알아주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외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주 만화? 만화 원래 외주 만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플래시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플래시를 계속했어요. 그 시절이 그때죠. 그 마시마로 뭐 그런 그쵸? 것들이 나오고 한국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한참 그 이후잖아요. 뽑가 나오고 그런 그 좀 이후에 제가 한 거는 아마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한참 뽑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시기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기업 교육용 사원들 교육하는 컨텐츠인데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 그때 한참 스토리텔링 붐도 일었거든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보자. 그래서 기업 컨텐츠인데 뭐 그때 유행하던 좀 지나서 유행하던 뭐 식스 시그마 이런 걸 배우는 거였어요. 그걸 제가 먼저 공부하고 스토리 써가지고 플래시로 만드는데 거기서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렇지. 환쟁의 작가가 어디 가겠어. 그렇게 매주를 맡기는 데 사람을 죽여. 기혼형 컨텐츠인데 막 그 누가 죽어서 추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풀었어. 그래도 거기서 흥미진진했겠네요. 나름 그래서 사원들 좋아했겠네. 그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도 이 어쨌든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하던 방식으로는 효율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쵸. 틀어놓고 딴짓 하니까 그쵸. 재밌는 걸 해보자 해서 이제 갑자기 박 부장이 죽었어. 반짝. 그렇죠. 김 차장이 범인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겠다. 반짝 재밌게 했어요. 교육 동안 그 직원들은 신났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장분이랑 사장님이랑 저랑만 일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일이 이렇게 손이 많이 필요한 쪽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만화하던 비포 인적풀에서 좀 한가한 애들 불러다가 네네. 이제 그림을 시켰죠. 그때 이제 억수 씨나 김달림 작가나 이제 연재가 뭐 중간 그 연재만으로 어차피 못 살 때니까 네네네. 그래 같이 이렇게 꽁냥꽁냥 했었죠. 외주 돈 받아서 밥도 사고 돈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했죠. 네. 네, 그런 거 했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네이버 웹툰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나고 네,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나오나요? 지겹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 너무 긴 거 아니야?
자, 줄입시다 이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데인데 왜 줄여요? 네. 지금 원래 해뜨기 직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정확히 그 외주를 하고 있는 시절의 환쟁의 작가님과 비슷한 타임라인에 계십니다. 근데 저 진짜 되게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들이랑 막 홈페이지 만들어서 막 그래. 웹툰 올리고 그리고 너무 안 되니까 뭔가 안 되는 이유를 막 외부에서 찾다가 저도 막 외주 들어오면 플래시도 그렸다 했다가 그치 예니메이션도 하셨고 예, 대기업 플래시 홍보 뭐 해달라 그러면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막 중간에 몇 업체가 낀 그걸 하고 펌프 그림도 그리고 네 그거는 훨씬 전이고요 그리고 또 막 지도도 그렸어요 막 당산시 지도 막 지도요? 네 전지에다 그리고 그 혹시 그 짜장면 집 가면은 벽에 붙어 있는 큰 지도 이런 거 아니 아니요 지도가 관광 지도예요 관광 지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네네네. 거 네네네 어디 가면 이렇게 여러 번 접어요 그래서 딱 포켓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근데 그 당진 씨가 그때 어디에다가 맡기면 되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그걸 전문으로 하던 데가 사실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서 저한테 그 일이 온 거예요 네 그림 좀 그리실 수 있으시죠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진짜 저도 막, 막 전지에다가 오랜만에 막 스케치 수채화로 막 그리고 막 스캔 막 조각조각 내서 막 그 막 포토샵을 붙이고 다시 또 막 보정하고 막 수정 100만 개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지금 맞아. 많은 분들이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연명하던 시기잖아요. 연명. 정말. 그랬죠. 네. 게다가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유행이 저물어 갑니다. 이것도 효과 없다. 교육적으로 너무 잔가지 이야기가 많은 거야. 교육 내용에 비해서. 그럼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머리 아픈데 누가 죽어도 그렇다고 그게 무슨 영화처럼 되지 않거든요. 막 재밌다 이렇게 안 되니까. SD 캐릭터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줄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저것 이제 들어오는 대로 막 하죠. 아, 그 시기가 몇 년 정도 돼요? 그 외주 위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한 3년 되나요? 그렇죠. 그 플래시 이제 그분이랑 저 기업용 콘텐츠 한 게 한 3년 됐고 그 이후로 한 1, 2년 계속 이제 여기저기 뭐 지금 빨간 펜에 그 앞에 보면 네컷 만화 같은 것도 그린 적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저의 음악 잡지 만화 그리던 시절이랑 겹치네요. 제대로 극화를 그려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만화 형식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외주 만화 시절.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 장편을 어쨌든 그게 교육용 콘텐츠가 스토리로 치면 장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분량이 꽤 돼요. 오. 그거를 그래도 꽤 여러 개 끝내는 경험을 했어요. 그거 너무 좋다. 네. 네, 그거는 그 후에도 제가 따로 사장님께도 메일을 드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했던 경험이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그 메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너무 좋다. 네네네.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게 결국은 똑같잖아요. 사람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제를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재밌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그 저 알약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화라는 게. 그렇죠. 엄청 덩어리 큰 걸 숨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교육용 콘텐츠라는 이만한 그렇네요. 걸 단 걸로 막 그렇죠.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닐곱 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작가님은요 네네. 웹툰 역사상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는 평을 받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네. 그분의 그림 실력이 늘었던 때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네네. 이만한 두꺼운 파일이 있어요. 네네. 딱 열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시절이었어요. 폴더폰, 피처폰 이때 되게 작은 액정이잖아요. 네. 그걸로도 그렇게 그 당시에 야한 성인 만화가 돈이 되는 때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조그만 컷으로 정말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외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폴더에 컷수로만 치면 몇만 컷 정도를 성인 만화를 그려온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컷 보여주고 몇 년 뒤에 마지막 컷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건 만화를 위해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하구나 본인이. 그렇죠. 외주 만화의 스토리텔링 경험을 네네. 장편 완결로 의미를 지었다. 네. 그랬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네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 만화 쪽으로도 이제 억수 씨가 먼저 데뷔를 해가지고 그 뭐 같이 외주 일 들어온 것도 하나 서로 쪼개서 한 적도 있고 네네. 제가 스토리 쓰고 억수 씨가 그림 그리고 네네네.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웹툰을 하자 제대로 뛰어들어가겠다 다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공모전이 있었어요 다음에서 공모전 네. 거기 하나를 또 그려서 냈어요 1화분을 그려서
당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강자전, 지상 최대 공모전 그런 거죠. 이런 공모전의 거대한 판이 되기 전에 좀 초창기, 네네. 초창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음 공모전 쳐주고 네이버는 잘 안 쳐줘. 그쵸, 그때만 그쵸. 그랬죠. 그쵸.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다음 공모전에 냈는데 당연히 떨어졌어요. 당연히 너무 이야기가 무거워. 한정희 작가 어디 안 가네. 그렇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때만 해도 봉우리 내려오고 있는 중, 내려오고 있는 중. 아, 음매매 봉우리 높대. 한번 올라가면 한참 내려와야 돼.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다 안 내려왔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로 네이버 아마 김준구 대표한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메일 주소 같은 게 네네, 지망생들 그쵸. 사이에 돌았거든요. 네. 그걸 몰라가지고 되게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서 보냈어요. 네. 재밌잖아 이러면서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봉우리 중독집에서. 그랬더니 김준구 대표가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한 저 메일 이렇게 열었을 때 한 한 페이지 정도의 평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네. 뭐가 뭐 여기 쓰고 적고 안 된다는 소리지만 그때는 사실 원망했지만 볼 줄 모르네 뭐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정성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 그 많은 원고 투고가 있었을 텐데 그걸 회신을 해줬군요. 그 당시 기억나요? 그 평이 뭐라고 거절당했는지 어둡다, 무겁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잘 기억 안 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하면서 그 메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버렸구나. 몰라 어디 갔는지. 그때 그 메일이 아닐 수 있어. 그때쯤 뭐 네이트 메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아 네. 버렸겠죠. 네이버에 보내면서 네이트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닐까요? 중구에 안 버렸어. 어딘가 있어. 클릭 세게 해서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뉴스톡에다. 아니 어떻게 네이버로 내가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너한테 확인을 해줄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 편지 쓸까요? 영상 편지 쓰실래요? 아무튼 농담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벼워지자. 지금 요즘에 제가 마음 먹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이랑 똑같네요.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가벼워지자. 가벼워지자. 소년 만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메모를 하잖아요. 사람이 아이디어 떠올 때마다 다 작가들마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뒤지는데. 이게 소매치기가 잔도둑이 들어갔는데 강도를 만난다면 이런 메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서 기사도 일화를 만들었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네. 왕꾼님이었나요? 왕꾼님? 그랬을걸요. 왕꾼님 계십니까? 그 일화에서 연출을 보면서 정말 저는 물 흐르듯이 몰입돼가지고 그러게 묵음의 시간이 왔군요. 노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택배 기사가 어떻게 저는 디테일 정말 좋았어요. 맞아. 네. 근데 그것도 저 루키전 애니센트에서 아마 주관했을 거예요. 루키전이라는 데 냈어요. 그걸 네네. 그려가지고 네, 떨어졌어요. 진짜요? 그게 떨어졌다고요? 면접까지 가서 3배수로 뽑잖아요, 보통. 3개였나 5개였나 뽑는데 하여튼 3배수까지 들어갔는데 면접 하고 떨어졌어요. 진짜요? 네. 이제 또 그 비포가 살리겠네요. 근데 면접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또 카피만 하고 끝난 거죠. 기사도 1화를 뭐 떨어뜨리기 어려운데. 그러게. 근데 아마 경력도 미천하고 이게 연재를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게 지원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게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점수 배정에. 그렇군요.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문화생은 해봤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세계에서 6개월은 안 치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너무 미천했었나 봐. 나 누군지 대충 느낌이 온. 그 당시에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출판 쪽에서 많이 왔을 텐데. 문제가 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누가 계셨는지 뭐. 그렇겠죠. 네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 좀 많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 왜냐면 주변에 좀 재밌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사도 1화였어요? 그랬죠. 뭐 조금 고쳤었겠지만 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가지고 너무 웰메이드지. 안 되나 또 안 되나 나하고 안 되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후 그 애니센터에서 공모전을 하고 이제 후처리 비슷하게 편집장과의 만남 같은 걸 주선해 줬어요. SPP 뭐 SPP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떨어지고 나서 막 있는데 하려냐고 하는데.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안 갈까 그때는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랬는데 또 막상 그때가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또 괜한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야. 이제 상처가 아물고 저
김중구 대표도 오고 박정서 대표도 오고 뭐 오. 출판사에서도 오고 막 그 편집장들을 막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니까 네네네. 네네네. 너무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마 제가 홍천 살 때인데 이제 갔죠. 서울로 갔죠. 강원도 홍천이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결혼도 했고 아까 얘기하신 그 김달림 작가와 네네네네. 많은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네. 만화랑 상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 너무 길어서 그래가지고 갔죠. 그 가서 좀 일찍 도착해서 양치를 했죠. 네. 자,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직 우리 컷을 쪼개고 있어요. 연출이 디테일하게 왜 양치를 한다는 얘기를 할까? 묘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중요한,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분이 만화를 아셔 역시. 그리고 앉았는데 김중구 대표가 이제 와서 앉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그 폭음탄을 깠던 김중구라는 사람이 있었어 머릿속에. 폭음탄. 제가 아까 다음에 냈다가 네이버에 보냈는데 이렇게 아, 네. 안 되는 점을 지적한 그게 이제 폭음탄이었구나. 네네. 폭음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희망 큰 희망을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이게 약간 AS 같은 거라 네네.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했어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뭐. 저 높으신 분이랑 좋은 얘기 들으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김중구 대표가 그때는 중구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의 리얼함을 높이기 위해서 제 마음 속에 아 그때 이후로 친해졌구나. 그때는 김중구 대표구나. 저 중구가 어 형, 아 형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어 작가님 이건 지금 당장 연재도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사도 이라. 그때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엄청 참았어요. 어, 그 순간에 어, 지금도 그 감동이 막 밀려오죠. 어. 나도 사실 강연 나가서 그 순간을 얘기할 때까지 울컥하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어떡해. 아. 막 주마등 그러게. 주마등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 그죠. 작가님 이거는 바로 연재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랬죠. 기사도 일화. 네네. 보실 때부터 김중구 대표는 아마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SPP 자리에 이 작가가 올까. 온다면 난 이것을 꼭 연재 싣고 싶다. 그랬죠. 아 이제 이제부터 이야기가 다 이제 힘이 없다. 이제 중요한 지점을 지났다 우리가. 아 이제 여러분. 와 이거 너무 멋지다. 보시면 진짜. 네. 이게 바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만들어온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도전 만화 몇 개월 공모전 미끄러지고 지금 많은 작가님들의 단톡방을 제가 가 있는데. 되게 힘 빠지는 경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번 롱터뷰는 꼭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되게 힘없이 파랑새, 얘기한다. 파랑새 환장이 작가님. 카피를 세 번 하고. 지금 돌이켜보건데 네. 일단 여기까지 1달러가 왔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1달러가 아니라 끝났어요. 왜 끝나요? 몇 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1달러 왔는데 네.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네. 만화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삶이었지만 아무튼 만화를 하셨어요. 네. 몇 번의 그 몇 번의 범프가 있었죠. 이렇게 넘어지고 네. 안 되고 네. 그 순간에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듣는 분들은 착각하세요. 듣는 분들은 너무 롱터뷰 나온 작가가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요 문화생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비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상황이 돼 보면 그걸 안 돼가지고 관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었어요. 그치. 사실 맞아. 6개월 하고 안 돼가지고 그냥 관뒀어요. 관뒀어요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순간에 그 다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여쭤봅니다. 네. 그때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게 만들었던 동력일 수도 있고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이유도 될 수 있고 네. 그 어떤 작가는 만화가 너무 좋았어요 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가는 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가 됐든 간에 환쟁의 작가를 그 순간에 계속해서 붙잡아뒀던 것들은 어딘가요? 옷을 계속 걸렸잖아요. 어딘가. 만화 어딘가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질 않았는데 제가 저는, 원래 이런 질문을 막 자꾸 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멋지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건 없었고 네네. 그냥 돌아갈 때도 없었고 그만둔다는 게 좀 쪽팔리기도 했고 네네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시 3년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면 보면 너무 긴 과정 중에 3년이지만
사실 그때 3년은 만약에 그게 계속 잘 됐으면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는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뭐 그때 그 아까 처음에 데뷔 사실관계로 따지면 데뷔라고 할 수 있는 꽃이라는 만화를 그때 그거랑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너무 적죠, 만화 쪽은. 그래서 그 이 일을 하면서 쪼개서 이거를 하는데 8화까지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상상마당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댓글로 버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도 8회만 하고 끝낸 게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플래시 그 교육용 콘텐츠를 잡았다는 건 사실은 저는 한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번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온 사람. 근데 그 시장이 이제 저한테는 행운이게 점으로 가면서 결국 다시 이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 문득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롱터뷰할 때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도. 네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좋네요. 들어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멋있게 내 무슨 계기라거나 내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지만 네. 사실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저런 상황들이.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누가 옛날에 했거든요. 네. 만화를 내가 만화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만화가 나를 선택한 거다. 만화를 둘러싼 어떤 모든 맥락들이 만화가라는 직업도 있고 네. 그 매체도 있고 네. 이 모든 맥락이 나를 선택한 거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거꾸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네네. 매체로부터 거절을 당했어. 네. 그때 만화한테 거절당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하는 게 도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매체 무슨 담당자 어떤 공모전 그곳이 당신의 작품을 지금 반려했지만 네네. 만화라는 직업이 당신을 거절한 건 아니야.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큰게 이게 뭐랄까 통찰을 가진 시야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워낙 그런 상황이라는 게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상황이라 안 되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통찰할 수 있다면 뭐 그분은 뭘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명의 봉우리를 옛날에 지나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죠. 한번 그래요. 그래도 왠지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신 분이 들으신다면 만화에게 거절당한 건 아니다. 나는 이 매체에게 거절당했지. 이런 생각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요즘 되게 멋있는 말 하면 홍란진 선생님이 죽을라 그래요. 막 되게 부끄러워해. 요즘 제가 무슨 멋있는 말을 할락 치면 네? 별로보다 없었는데. 농담이야. 다행히 멋이 없어서. 자,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 저도 이런 지금 오구리 토구리 시간을 넘기 위해서 다행히 조금 덜 멋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네. 내가 만약에 네. 진짜 멋있는 말 했잖아요. 그런 말 이렇게 막 죽을라 그럴 거야. 아, 홍란진 네. 선생님. 홍란진 선생님은 요즘 저의 그 자의식의 흔적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십니다. 아니요.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약간 오기도 생겨요. 그 좀 더 제가 괴롭게 제가 근래 그 페북 친구잖아요. 네, 그죠. 그 이정범 작가님이 이제 페북에 여러 좋은 말을 쓰는데 네. 저한테 굉장히 꽂혀서 제가 친구랑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네. 그 만화 안 그리는 친구랑. 네, 네. 저 무해한 인간이 되고 싶다. 라고 쓰신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정도가 있으면 이렇게 누구시로 한 번씩 이렇게 호기심으로 상처를 내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근데 이제 특히 그 누군가의 조언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비포나 이런 뭐 누군가의 원고를 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걸 사실은 저도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게 도움이 되나? 지금 안 된 원고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서 그래서 하는 적도 있거든요. 뭐 성정적으로 그걸 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무해한 인간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요즘 같이 내 생각으로 많고 할 때 무해한 인간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죠. 안전한. 드물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다기보단 뭐랄까 해는 그런, 되지 않는. 아직 고민이 덜 끝나서 이야기가 지금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긴 하지만 저도 고민 중이에요. 꽤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쪽으로 말고 만화를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인간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멋지다. 저 무해한 인간이라는 걸 말씀하신 이정모 작가님이 멋지시죠. 고민 중이군요.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해로운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되게 해로운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는 어딘가에 해로웠다. 그걸 자각을 하니까. 그래요. 갑자기 딴 얘기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기사도란 만화까지 왔습니다. 그랬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네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네. 또 이 뒷얘기는 이 다음 언젠가에 또다시 롱토브에서 만나뵐 때가 있다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지금 근데 뭐 많이 적어오셨거든요. 그 뒷얘기 적어오신 거 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롱토브를 준비하면서 예전 이렇게 제가 지나온 궤적을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힘들었던 건 그 아까 전에 이종범 작가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깔아앉다 보면 내 이야기의 이 엔터테인먼트성이 떨어졌나 끝났나 내 이야기는 더 이상 재밌지 않나 하는 지점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끝이다. 내가 짜는 콘티는 더 이상 누구를 가슴 떨리게 않게 하나, 가슴 떨리게 하지 못하나. 그런 데까지 내려가서 막 고민을 하고 다시 막 요즘 거 읽고 이러면서 막 나를 이렇게 건져 올리는데 궤적을 봤더니 그 포금탄이라는 만화가 원래 되게 무거웠어요. 네. 막 그 한 아이가 포금탄 뭔지 아세요? 알죠. 그 저 화약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콩알탄 같은 거잖아요. 콩알탄인데 센 버전. 네. 이렇게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옛날에는 막 그 담이 낮으니까 남의 집 창문에 막 던지고 도망가고 했었거든요. 그랬다. 근데 이제 그런 장난을 하다가 임산부 있는 집에 잘못 던진 거야. 그 초등학생이. 그래서 유산을 한 거야. 진짜 무겁네. 다음 공모전 떨어졌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저 사실대로 말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때만 해도 본 사람도 없고 옛날이니까 그런 얘기였거든요. 진짜 무거웠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 기사도로 이렇게 좀 더 가벼운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악인 없다 들어가기 전에도 피가 튄다라고 원래 그 전 버전이 피가 튄다 좀비물이었는데 주제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그 뭐 첫 회가 그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저기 아들이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좀비로 이미 변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이제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렇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네. 진짜 세구나. 진짜 세구나. 그래 그것도 이제 너무 세다고 해서 이제 가볍게 해서 이제 악인 없다를 한 거예요. 악인은 없다. 가벼운 게 네, 엄청 가볍진 않은데. 가벼운 게 악인은 없다. 여러분 이게 이분이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이제 되게 센 걸 넣었다가 안 됐죠. 까이고. 그래서 약간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때였어가지고 롱토브를 까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정상 이런데 잘 이제 못하는 편이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다시 그때 악인 없다나 기사 때 그렸던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급해지니까 제가 1, 2, 3화 콘티를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렸죠. 봤잖아요. 네, 제 작가님께 아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네. 가제로 네네. 말해도 돼요? 해도 돼요? 페이커라는 그 겁나 재밌습니다. 또 스릴러예요. 자 이제 카피 떴다 지금. 저도 콘티를 보여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 좀 겁나고 있어. 카피 떴어. 나 이런 경험 많아. 4시 녹음인데 3시 50분이었어요.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시간은 가고 좀 있으면 녹음해야 되는데 자꾸 파일이 꼬여가지고 순서 안 맞고 다시 보내줄게 해가지고 5분 전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딱 열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1화, 2화, 3화까지를 한숨에 쫙 읽을 수밖에 없는 뭘 몇 가지 우리 둘이 얘기 나눴던 위험 요소가 물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 말씀하셨던 그 패턴인 것 같아요. 힘 좀 빼고 그려서 되게 재밌어지는 거기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독자를 만나게 될지 같이 한번 저희 같이 얘기 좀 해보죠 나중에. 자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여기 웹툰 스쿨에 연재처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말에 책임을 주셔야 돼요. 플랫폼 만들어서. 조만간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한번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조만간 만화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그때 이 작품을 더 워낙 재밌지만. 네네. 더 뭐랄까 데코레이션 빵빵하게 넣을 수 있는 좋죠. 토크를 좀 해보죠. 좋죠.
우리 녹음할 때는 여러분들은 못 들으신 버전이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으악 해갖고 독자를 빡 할까 이런 거 있잖아. 으악 다 죽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은 네. 롱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위안을 받았죠. 그 제 삶의 궤적을 보며 지금은 그렇게 가라앉을 때가 아닌 것이야. 네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다행이네요. 롱터뷰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막 한번 데뷔작으로 치고 그 사이클을 한번 올라간 사람 분을 모셨을 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을 돌릴 때, 그렇죠. 약간 좀 이 모든 과정을 네. 조망하는 단계에 와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처음 만들고 독자를 만나고 끝내고 다시 도전하고 이 과정을 이제 조망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약간 작품을 해보신 청취자도 이제 도전하는 청취자도 모두 다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게스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방송 이제 그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많이 되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러길 바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도 클라이막스 때 빼먹은 한 문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파랑새는 아직 날고 있습니다. 그 기사도 작가님 이거 지금 당장 연재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그때는 아마 38이었나? 아마 연재가 39에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도 1년 걸렸거든요. 10몇 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나이 되셨겠다. 그죠? 네, 진짜 기사도 맞아요. 시작하실 때 39 정도 되셨겠네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할 때 진짜 많이 오세요. 저 지금 33인데 넘도지. 맞아요. 32인데 35인데 여러분. 와. 네이버 작가님 기사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다 포기해요. 다 내려놓는 시기거든요. 네. 만화는 30부터죠. 이러면 또 40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 만화의 시작은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하기 너무 쉬운 나이인데 와 진짜 그 되게 인내심도 강하시고 꾸준하시다.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내년에 데뷔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 파랑새시네. 그러니까. 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공식 질문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첫 질문, 끝 질문은 공식이거든요. 이제. 네네. 마지막 질문은 만화가를 처음 대할 때부터 데뷔 준비할 네. 때부터 지금 네. 현재까지 네. 계속해서 작가님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재미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 얘기는 네. 아무것도 주지 못하나. 네. 오 지금 생각만 해도 아랫입술이 떨려. 비슷하군요. 너무 끔찍한 신인 작가도 상상인 것 같아. 한쟁이도 윤태호도 다 비슷하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 출입국 크기는 CDI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링 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링 위로 올라가서 겪는 것들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2시간에 걸쳐서 네. 만화를 주제로 인생을 돌아봐 주신 현정희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편했어요. 그러게요. 본인이... 준비를 잘 해오셔서. 아니 조금 아니야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게 연출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루즈한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데. 하여튼 스토리텔러 아니랄까 봐. 이건 또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재미 없으면 이제 그분 탓인 거죠. 아, 그럼요. 뭐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먼저 이게 문제입니다. 자, 농담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별 말씀을.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 제가 네.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을 까먹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같이 먹으러 가야죠. 네. 그리고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네, 역시 기대했던 대로 파랑새가 되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 녹음의 저는, 시간이군요. 네, 그러니까 작품 같은 그 작품을 보면 되게 날카롭잖아요. 너무 날카로워. 네, 베일 것 같아.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왜 이렇게 그 아재 그 좀 약간 가장 갖고 막 그 측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체 이 갭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근데 롱터뷰 한 번으로는 아직 궁금증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갭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 이거는 아직 궁금증은 안 풀렸는데 그냥 아재가 돼서 데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데뷔할 때부터 아재였어요. 한종희 작가님과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만화 얘기를 해보면 네. 그 경계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날카로워지는 순간을 목격하거든요. 말장난하다가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올라가는 시점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나중에 뭐지? 보시죠. 네. 갓길로 갔을 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만화에 대해서 뭔가 도발적인 질문이 던져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뭐 원래도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고요. 아, 예.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분들께도 공부와 참고와 위로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정말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어서 2회차에 걸쳐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제가 끊는 멘트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정확히 한 대충 그쯤에서 끊어질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올 때쯤에 한번 끊어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쪽에 인사를 하도록 하죠. 네. 청어바라 산업대기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정오 웹툰 스쿨의 롱톱이 오늘은 기사도 악의는 없다의 한쟁이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저는 곧 연재할 한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